예천군은 경북농업기술원과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꿀벌 증식장 사업지로 선정된 예천 곤충연구소 꿀벌 육종연구센터는 연말까지 실험동과 꿀벌 사육사를 갖추는 한편 경북농기원은 도내 보급 여왕벌 수요조사와 품질 기준 관리를 추진합니다. 예천 곤충연구소는 내년부터 벌꿀 다수확 품종인 장원벌 등 우수 꿀벌 품종을 육종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농촌진흥청이 꿀벌 안정공급 대책으로 경북과 충남, 전남을 꿀벌 증식장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